오늘 저희가 지금 찍고는 이곳이 좀 토론토인가요? 토론토를 연상케 할 만큼 정말 지금 엄청난 눈과 한파가 네. 몰아치고 있는 밴쿠버입니다. 거기서 볼까요? 거기서. 예.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애슐리님, 저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저희는 지금 버나비 브렌트우드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뒤에 보이시는 앤덤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죠. 바로 사우스야드가 지어질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 번째잖아요. 앰프라고 하죠. 네. AMP, 앤덤 마스터 플랜 프로그램. 첫 번째 조지타운 2, 소코 2, 사우스야드 앞에 저희가 지금 나와 있죠. 아주 간결하게 8가지를 제가 중요한 8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네. 저희가 아까 약속드렸던 사우스야드 8가지 특징들을 저희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위치를 좀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이제 로이드 하이웨이의 지금 한 블럭 아래에 내려와 있는 이제 더슨 스트리트하고 큰 대로는 블링던 애비뉴에서 또 하나 들어와 있는 이제 알파 애비뉴에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분양하는 이스트 타워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이드에서 이제 아래란 말씀 이제 남쪽. 네, 그죠? 남쪽. 그래서 사우스 야드. 네. 네, 좀 이따 더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야드라는 의미가 그린 스페이스가 많다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뜰 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브렌트우드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죠? 역에서 8부터 1번까지 저희가 나열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8번부터 시작해볼까요? Number 8? 8에이커의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거죠. 8에이커에 총 지금 들어가는 동이 8개. 네, 총 8동.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앤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지니까. 네. Number 7은 뭘까요? 7. 바로 36층 중에 7층 이상부터가 온전한 스트라타 유닛입니다. 네. 네. 이 온전하다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6층까지는 이제 그 렌탈이 섞여 있죠. 그렇죠. 3층, 4층, 5층의 전체 유닛과 그리고 6층의 일부 세채 유닛이 바로 non market rental 유닛이고요. 그리고 6층의 일부 나머지 유닛들과 7층 이상의 유닛들이 온전한 스트라타 유닛입니다. 아, 제가 좀 TMI 리얼티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non market rental이 뭐냐면 일반적인 렌트 시세보다 몇 프로? 20%죠. 20% 이하인 저렴한 그런 렌트 네. 지어라라는 게 누구의 조건인가요? 바로 이게 네. 버나비 씨가 이제 이 개발사한테 요구한 조건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 영상 구독자분들 보신 분들 중에 저희가 로이드에서 뭐 걸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개발사가 이렇게 단지를 개발할 때 용도 변경할 때 서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줘라. 네. 네. 그래서 요 이스트 타워에는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가 있다고요? 35채죠. 35채가 네. 임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 네. 넘버 6로 바로 넘어갈까요? 8에이커 되는 부지 안에 상점하고 오피스가 6만 스퀘어 피트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 네. 네. 굉장히 뭐 여기서만 지내도 뭐 편의시설이 다 있을 다 것 있을 같아요. 넘버 5. 8개 동 중에서 5개가 하이라이즈란 거. 그럼 나머지 세 동은 어떻게 되나요? 세 동은 로우라이즈로 저층 네. 목조 주택, 네. 임대 주택으로 지어진다고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여기 어떻게 브렌트우드에 사세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동네 너무 좋습니다. 네. Number 4. 이제 이 예상 완공 연도죠. 네. 4년 후인데요. 27년 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단지가 사실 앤서니 맨 초반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아니었죠. 아오이엔이라는 개발사가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미 프로젝트 이름도 The Grove라는 The Grove. 예,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자체 내부 이제 사정으로 앤덤한테 팔게 됐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로브의 컨셉을 거의 다 그냥 흡수해서 네. 지금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웨스트 타워, 이제 윌링턴하고 로이드 코너에 두 가지 크게 엄청난 큰 어떤 동상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앤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오엔. 아오엔. 넘버 3로 넘어갈까요? 네? 바로 앤썸의 세 번째 마스터 플랜 프로그램이죠. 네. 네. 저희가 아까 바깥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로지타운 2, 소코 2. 네. 이렇게 사우스 야즈에서 그 대단지를 이 원 프라이스 프로그램 줄여서 OPP? 네, OPP를 네. 하는 마지막 프로젝트죠. 프로그램이죠. 세 번째. 네, 네.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다 같은
그 가격. 네. 그 특이한 어떤 마케팅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페이스 1. 이 이스트 타워와 또 웨스트 타워 이렇게 해서 총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거를 넘버 2의 특징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 A동, B동, 웨스트 타워, 이스트 타워 둘이 또 네, 맞아요. 예. 이제 이스트 타워 거주하시는 분들이 웨스트 타워에 있는 짐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굳이 1층까지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구름다리 이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넘버 1이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이름에서 좀 따왔습니다. 로이드 브렌트우드 스테이션의 남쪽에 야드라는 이유가 뭐죠? 바로 원 에이커의 이 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공원 중에서도 욕슨 파크처럼 네. 이게 시티 파크예요. 그래서 관리는 시티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큰 특징이죠. 버나비 시에서 원하는 게 거기 이제 워크웨이를 네. 그 그린 스페이스를 쭉 따라서 이 어메이징 브렌트우드까지 몰까지 연결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브렌트우드가 고층 빌딩이 많이 지어질 지금 예정인데 이런 그린 스페이스나 이런 게 좀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지 내에 이렇게 파크가 있으면 집 안에서도 일부 이제 층에서는 파크가 보일 수도 있고 네, 파크뷰가 네. 남쪽으로 남동, 남서 이쪽으로 이제 시티 파크 원에이커 되는 한 4만 5천 스퀘어피트 되는 굉장히 공원이 생긴다는 게 네. 굉장히 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관리비. 네. 관리비가 지금 스퀘어피트당 57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킹하고 스토리지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파킹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주니어 원베드룸을 제외한 모든 플로어 플랜에는 파킹이 다 한 개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는 모든 플로어 플랜이 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니어 원베드와 원베드 차이가 뭐냐? 네. 주니어 원베드는 창문이 없어요. 네. 창문이 없는 대신 이 보호사가 좋아하는 이게 슬라이딩 도어로를 여기 있는 앤텀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니어 원베드라는데 오히려 원베드룸이 좀 더 작고 맞습니다. 주니어 원베드가 더 커요. 그것만 주차장은 없고 네. 락커는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락커는 다 모든 유닛이 포함입니다. 모든 원베드룸이 다 이제 주니어 원베드룸보다 작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특정 플로어 플랜이 이제 주니어 원베드룸보다 작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가지 제가 쭉 이제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좀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각 개인마다 처해 있는 현재 막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투자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재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실제 거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상담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고 좀 적합한지를 좀 해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